5시 40분 티웨이 항공 729편 탑승 중입니다. 티웨이 항공 729편 곧 탑승 마감합니다. 여러분, 저 제주도 가요. 여기는 바로 권가현의 고향 제주도입니다. 저희가 엄청 갑자기 그냥 진짜 즉석으로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부산 여행 같이 갔던 셋이서 원래 같이 오는 거였는데 오늘 효민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효민이는 못 오고 저희 둘이 오게 되었어요. 저는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이 한벌밖에 없고 잠옷밖에 없고 2박 3일 동안 이 옷만 입고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근데 나 지금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다니까? 그리고 저희는 계획이 진짜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지. 무계획 즉석 여행, 단벌 여행이야 나는. 제주 사람과 함께하면 뭐가 좋을까? 제주도 사람과 함께하는 제주 여행 재밌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 가연이네 집 갔다가 가연이네 부모님이랑 저녁 먹고 빙수도 먹고 호텔 갔다가 짐 풀고 지금 시청으로 왔어요. 제주 사람 다 쳐다보는 거 봐. 시청 진짜 어때요? 시청 진짜 어떤 거 같아요? 정말 이게 제주도의 홍대라고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고요한데? 아 근데 사람이 진짜 없고 진짜 조용하고 술집도 진짜 진짜 없다. 술집을 찾아왔는데 느낌 대박. 진짜. 아니 이 상이 그냥 아니 술집 마음에 든다니까? 저희는 김치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바사 참이슬. S9까지 먼저 해줘야 돼. 우리의 20살의 제주도 첫 잔. 우리의 20살을 위하여. 제가 찾은 제주도 핫플레이스 술집. 저희는 이제 술을 다 먹고 탑동이라는 이 권가연이 말한 그 동네에 가서 바다에 동네. 가서 동네 아니야? 탑동이니까 동네 아니야? 탑동 동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바닷가 가서 불꽃놀이 하세요. 재밌겠다. 짜잔. 예뻐? 예뻐. 근데 가까이 안 보이긴 하는데 저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아예 그냥 바다 쪽에 있는데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아, 너 얼굴 짱 빨개. 짱 빨개? 어. 이렇게 보니까 빨개. 좋아요? 불꽃놀이 봐. 아, 이 불꽃놀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다. 야! 야! 귀여워. 이제 끝난다. 오늘은 제주도 둘째 날인데 완전 무계획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12시에 일어나서 빨리 준비한 다음에 애월에 가자. 애월에 가자고 했는데 알람을 맞춰놓은 제 핸드폰이 꺼져 있었고 저희는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막 비행기표 다시 끊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6시에요 여러분. 참 저희가 이렇습니다. 그쵸? 저희가 이렇죠 뭐. 저희가 이렇죠 뭐. 근데 둘이 쿵짝이 잘 맞아서 같이 늦잠 자고 해도
별로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어. 그럴 수 있지, 이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늦은 6시에 애월을 뒤늦게 가고 있어요. 전복 돌솥밥 15,000원 짜리 먹으러 갑니다. 저희가 진짜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빨리 밥 먹고 바다 보자. 아, 안 들어. 몰라서 비행기 진짜 5분에 하나씩 날아다녀. 저희가 돌솥 비빔밥을 전복 돌솥밥을 먹고 지도 안 안녕. 보고 안녕 갑분강 갑분강. 그래서 저희는 길을 안 보고 무작정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의 느낌이 향하는 대로 걷고 있어요. 삘. 근데 여기 진짜 시골 냄새 나는데 너무 좋아요. 아, 나 진짜 여기 왕녀드름 났어. 왕녀드름 났어요. 어때요? 제주도 2일차. 어제는 좀 네. 정말 제주도 같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제주도 같네. 그쵸? 전복 먹어서. 그래도 막 관광지 이런 데 안 가고 맞아. 로컬 이런 거 봐봐. 지금 해는 다 졌는데 맞아. 여기 카메라에 보이는 요 색감이 너무 예뻐. 해 지는 듯한 색감이야. 여기 봐. 하늘. 진짜 예쁘지? 뮤비 촬영장 같아. 길 가다가 한라봉집이 있어서 한라봉에 맥주 마시자. 한라봉집이 있어서 저희 안산집에 저희 엄마 아빠한테 한라봉을 보냈습니다. 효녀짓 한번 했습니다. 효녀짓이라 그러면 뭔가 어감이 나쁜 짓 같지 않냐? 효녀짓. 착한 짓도 뭔가 나쁜 짓 같아. 그러니까 좋은 짓. 좋은 행동했습니다. 좋은 행동했습니다. 좋은 짓도 뭔가 나쁜 짓이니까. 맞아. 그냥 짓이라는 어감이 뭔가 나쁜 짓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한라봉집 아주머니가 이거 주셨어요. 짜잔. 여기가 애월바다야? 애월바다. 근데 여기 엄청 도파고 힙한 술집인지 카페인지 다 섞인 건물이 있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바로 바다. 지금 건가연이 가만히 따라오래요. 여기 뭐야? 여기 몽상도 애월인데 저희가 지금 밤이어가지고 문이 닫아버렸어요. 여기 바람도 솔솔 불고 좋다. 그치? 응. 뭔가 탁 트인 것 같지? 응. 짜잔! 잘 먹겠습니다. 이따 담기마스. 술집에 가고 있어요. 여기 밤이어가지고 저건 여기... 위성 같거든? 저건 위성 같은데 별 같은 게 엄청 거. 많이 보여. 보인다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치. 근데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계속 거. 보고 있으면 안에 있는 별도 반짝반짝거린다? 맞아. 근데 야, 카메라 저건... 잡히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거? 저거는 위성이야. 서울에 별 진짜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아까 그 카페에서 쭉 가고 있는데 밤이어가지고 진짜 한 명도 없고 차도 없고 벌레 소리밖에 안 나요. 귀뚜라미 소리 막 툭툭툭 이런 소리. 저희는 애월에 어떤 힙하고 도파한 술집에 가고 있습니다. 해발 힙도 그만해. 힙하고 도파고. 이것은 딱새우 사시미. 와 쩐다 진짜.
짜잔, 이거는 해물 떡볶이. 지금 몇 시죠? 1시 53분이요. 1시 53분인데 여기 마감이 3시인데 1시간 남았는데 지금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진짜 좋다. 아, 불랑 지금 먹으니까 맛있네. 분위기 빨인가요? 좋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제가 가, 네, 이렇게 가지고 하나씩. 네. 이게 네. 이거는 제가 할게요. 껍질을 까야 돼. 어. 이거 거꾸로 움직이는 거. 얼른 먹어 봐. 달아. 그냥 완전 단맛이야. 달까요? 예. 꼭꼭 씹어서. 여사님, 우리 물 한 통만 더 주십시오. 네. 맛이 단맛 나죠. 껍질이 그치 껍질 까야 돼. 까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저희는 이렇게 생얼로 다시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이번 제주도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안녕. 안녕.